로우는 로우는 RT분의 P 이꼴 R이 얼마예요? 287 곱하기 T가 얼마예요? 273 플러스 55도 분의 P가 얼마예요? 여기서 100kPa이니까 100 곱하기 1000 하면 되죠. 1000 파스칼. 예. 그래서 요걸 갖다 구하면은 1.06 kg per 세제곱미터. 예. 요거의 40분의 답입니다. 자, 41번을 하겠습니다. 전문 소방시설 공사업의 법인인 경우 자본금 기준은 얼마인가? 1억 원 이상이죠. 42번.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임해야 됩니다. 43번 하자보수 대상 소방시설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다음 중 다른 것은 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년은 거의 전기공사 분로로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3년은 전부 다 기계 쪽으로 보시면 돼요. 기계 쪽에서 하나 전기 쪽이 들어와 있는 게 자동 소화 장치하고 자동 화재 탐지 설비가 3년으로 들어왔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 화재 탐지 설비는 틀리다. 여기 중에서 44번 소방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 보조 대상 사업의 범위가 아닌 것은 소화 활동 설비가 아니죠. 45번 소방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 중 1급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에 일반적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어요. 이거는 답번이 틀렸죠. 46번 위험물 안전 관리 법령상 제1류 위험물의 성질. 자, 우리가 1, 2, 3, 4, 5, 6의 그 위험물을 갖다가 제1류서부터 제1류서부터 제66까지를 갖다가 66까지를 갖다 우리가 할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산 가자. 인자산에 가자 그랬어요. 인자산. 그죠? 산 가자 인자산. 그죠? 저는 산에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무슨 산에요? 인자산에 다니는 걸 좋아한다 그랬어요. 1류, 2류, 3류, 4류, 5류, 6류. 그래갖고 제1류 위험물의 성질 산화성 고체를 갖다 얘기한다. 47번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7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됩니다.